안녕하세요. 공장TV의 송창호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성되는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이야, 좋습니다. 총장님? 네네. 아우, 새롭네요. 작년에 또 이렇게 마지막을 함께하고 네. 또 새해 들어서 이렇게 총장님하고 함께하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저도 많이 좋습니다. 우리 총장님, 지난번에 이렇게 저하고 토크쇼 총장님은 처음 해보신 거잖아요. 가만보니까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지난번에 네. 7년 동안 이제 잠깐씩 강의는 하셨어도 네. 이렇게 토크쇼를 진행하는 건 처음이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당사자로 나서니까 네. 굉장히 본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구나. 굉장히 쑥스러워가지고 전번에 모니터링 해봤더니 부끄러워서 그냥 상당히 염통이 많이 떨렸어요. 염통이. 아, 부끄러우셨어요? 네. 네. 우리 총장님이 이렇게 막 본인 이야기 하는 거를 좀 잘 안 하시는 편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은 다 궁금해요. 우리 총장님이 약간 신비주의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 아시죠? 다 잘 안 보여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좀 깊이 네. 우리 총장님의 역사를, 히스토리를 좀 파헤쳐 볼 건데요. 네. 좀 잘 도와주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니,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짜고 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계속 일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여의동 하는 거잖아, 지금. 맞아요. 오늘 저희가 또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그거를 전빵을 하나 여느라고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맞아요. 이제 또 그거 하다가 또 시간 되니까 막 부랴부랴 이렇게 준비해서 앉아서 우리 총장님이 기대 좀 긴장을 하실 텐데 그래도 총장님 네. 우리 봉숭아학당 가족들에게 전국에 계신 봉숭아학당 가족들에게 새해 인사 한번 하셔야죠. 그래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 봉숭아 가족 여러분만 생각하면은 정말 활짝 핀 꽃처럼 그리고 굉장히 겨울을 그 추운 온도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인동철 하나요? 네, 인동철. 네, 그런 것처럼 정말 잘 이겨내는 그런 분들이 이제 신축년을 맞이했잖아요. 아마 소처럼 우직하게 걸어가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들은 성공할 수 있는 한 해고 오히려 정말 위기가 기회 이상의 축복의 어떤 신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소의 한 해이기 때문에 오히려 봉숭아따에 가장 맞는 2021년도 신축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정말 축복을 통해 들어가서 다 모두 산을 옮기는 기적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봉숭아학당하고 이 신축년 흰소해하고 좀 딱 맞는다는 느낌을 가지시는군요. 아, 딱 맞아요. 굉장히 아무 생각해도 딱 맞는 것 같아요. 좀 요즘에 보면 새해가 되면 보통 그러잖아요. 뭐 그 도시에서도 시장님이나 아니면 도지사나 이런 분들이 올해의 사자성어 이렇게 내놓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우리 총장님도 사자성어를 하나 내놓으신다면 뭐 당연히 이런 많이 좀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한번 글을 써본 것 같은데 네. 우보천리란 말 들어봤죠? 네네네. 네. 우보천리. 네. 한글 걷다 보면 반드시 목적지가 나오고 또 거기서 나름대로 할 것을 해낼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해서 사자성으로 우보천리를 생각하네요. 아, 좋네요. 우보천리.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총장님한테 딱 맞는 사자성어, 봉당에 맞는 사자성어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왜냐하면 우리 총장님이 봉숭아학당을 7년 동안 운영해 오시면서도 정말 우직하게 막 주변에서 뭐 바람이 불건 파도가 치건 쓰나미가 몰려오건 네. 정말 꿋꿋하게 지금 총장님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러긴 했죠, 뭐. 그죠? 네. 그래서 아마 2021년은 더 기대가 되지 않나. 우리 총장님이 이렇게 한 발 한 발 이렇게 오신 네네. 그 걸음들이 네. 빛을 발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습니다. 왜냐면 요즘 그 카톡에 보면은 네. 네. 소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내가 왔어. 그쵸. 복 왔어. 네. 또 이런 말 있죠? 코로나 걱정 마소. 그런 말 많이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행복하소. 그리고 뭐 건강하소. 네, 맞아요. 그리고 웃는 게 좋소. 뭐 이렇게 그런 글들을 이미지화 해가지고 썸네일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 그 말이 생각나요. 월소 질소 먹으면 죽소. 질소? 질소 먹으면 안 되지. 네.
아유, 옳소, 옳소 할 때 누군가가 이제 약간 거기에 태클을 걸면서 했던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언어에 소자를 붙이는데 긍정의 언어로 이렇게 맞아요. 함께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짬짬이 톡을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특별하게 우리 총장님의 과거 히스토리도 좀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느낌도 이렇게 톡방에서 같이 나누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오늘도 야 우리 총장님 그러셨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또 공감하는 표현도 많이 좀 해주시고 또 궁금한 것도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짬짬이 사실은 이게 짬짬이 보면서 진행하면서 하려면 무진장 바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또 같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많이 그죠? 떠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러게요. 저도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떨 수밖에 없죠. 맞아요. 우리 총장님이 이렇게 네. 딱 옆에 총장 우리 총장님 제 옆에 앉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지금 저 이제 1시간이 네. 될지 1시간 반이 될지는 모르지만 총장님 옆에 앉아 있으니 긴장이 되지요. 그러니까 아 저도 이렇게 앉아보니까 긴장이 좀 많이 나네요. 다른 사람들 뭔 그리고, 소리야 하겠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총장님의 또 2021년이 되면서 총장님의 히스토리와 총장님의 앞으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봉당의 방향성 함께 나눌 생각하니까 설레임이 있죠. 염통이 떨립니다. 염통이 떨립니다. 네네. 우리 여러분도 떨리시죠?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총장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뭔 이야기가 총장님, 나올까요? 저는요, 총장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죠? 내가 네. 13년 동안 개고생을 하고 다녔다. 네. 정말 캐리어를 응? 5개가 바퀴가 찢어질 정도로 내가 그러고 다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은 제가 뭐 봉당에서의 일은 제가 압니다. 부산 가시고 뭐 광주 전주 다 다니신 거는 제가 네. 저하고 같이 다녔을 때는 캐리어는 끌고 다녔지만 차로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전에 어디를 그렇게 13년 동안 전국을 누비고 다니셨는지 뭘 하러 다니셨는지 궁금해요. 그래요. 아니 사실 제가 이제 네. 5년 교육 같이 다니면서 네. 사실 내가 완전한 성공을 한 연후에 이렇게 아픈 과거 이런 씁쓸한 과거를 이야기했다. 그 전에는 않겠다라고 늘 그냥 가볍게만 그냥 13년 동안 개고생했습니다 네. 하지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지금 사실 오히려 교육본부장한테도 하질 않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네. 맨날 궁금한 거예요 사실. 네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또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어떻겠냐는데 사실 뭐 낱낱이 이야기는 하지는 못하겠지만 13년 동안 요 정도의 고생을 했다. 이제 그걸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싶어요. 여러분 우리 총장님이요 제일 싫어하는 게요. 구질구질한 얘기 하지 마라. 질질 짜는 얘기 하지 마. 네. 저한테도 늘 그러셨거든요. 네. 그런 소리 뭐하러 하냐. 그런데 뭐 사실이니까 말한 건데 맨날 그렇게 말한다고 저 혼났거든요. 네, 오늘은 근데 총장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럴까요? 자, 어떤 이야기부터 풀어주실래요? 제가 사실은 이제 그 13년 동안의 그 이야기는 그 저를 만들어준 일종의 네. 수행 기간이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 과거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제 녹십자 네. 제약회사에 좀 잘 나가는 그렇죠 연구 그쪽에 좀 연구 파트도 근무하면서 좀 나름대로 희망을 안고 있다가 나름대로 그 사진 찍는 취미가 많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진 찍는 취미 그게 몇 년도예요? 그때가 이제 1994년도 정도 가서 들어가요. 이야. 94년도인데 저희 집사람이 비디오 가게 하고 사모님이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녹십자 제약에 다니니까 월급을 같이 벌잖아요. 가게하고 직장에서 월급 네. 받고 좋네요. 좀 여유가 있잖아요. 아,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 모 회사에 이제 그 좀 그런 이야기는 방송에서 한번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성향이 좀 안 맞는 그런 거 있어서 그때 당시에 그 성향이란 뭐냐면 늘 술 먹는 그런 회사였어요. 늘 뭐 항상 술을 먹고 회식 문화. 네, 회식 문화가 그때는 선배 후배 간에 너무 강했어요. 말을 안 들으면 굉장히 어렵고 술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었던 것 같고 찬양대 지휘 있죠 지휘도 하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하는데
하고 선배들의 어떤 그 우중에서 늘 이렇게 술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야 이렇게 하다가는 내 몸도 몸이지만은 내 이상이 안 맞겠다 해가지고 사실 그 좋은 회사였어요. 굉장히 그렇죠, 좋은 회사인데 좋은 회사죠. 이 녹십자 자리에서 배지 하나 달고 다니면 사람들이 부러울 정도였어요. 그렇죠. 주식도 굉장히 높을 때였는데 근데 아마 저희 애기 엄마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사모님 때문에 옆에서 벌어주니까. 아. 옆에서 벌어주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사모님이 잘못하셨네. 그래서 비디오가 이러니까 그때 당시에 좀 재미가 괜찮았겠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비디오 가게를 굉장히 많이 돈을 번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아니 저도 생각나요. 이렇게 비디오 빌려다가 그때 비디오 빌리는 게 2천 원인가 하나 빌려오는데 그렇죠, 뭐 네.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500원, 2천 원 정도 했는데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요 정도의 굉장히 여유가 있으면 내가 취미생활을 제대로 하고 그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사진 취미로 좀 잘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독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사진을 독학을? 네, 사진 독학을 해가지고 스튜디오를 차렸어요. 독학해서 스튜디오까지? 스튜디오를 차렸죠. 근데 그냥 차린 게 아니라 그 예기장에 조인이 돼가지고 그쪽에 이제 그 파트를 맡다 보니까 사진을 찍게 되죠. 그 다음에 비디오를 찍게 되면 혼자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스튜디오 명가라 해가지고 직원 6명 데리고 크게 했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 사진관이나 이름이 많았는데 제가 유일하게 스튜디오 명가 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알려주는 그런 것처럼 하게 됐어요. 그때 총장님 돈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89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랬는데 그때만도 웨딩 촬영이 없었어요. 웨딩 촬영이 없었어요. 근데 저 결혼하고 난 그 다음 해부터 친구들이 결혼할 때 웨딩 촬영을 하더라고요. 네. 그거 비쌌잖아요. 비쌌죠. 그거 이렇게 하시면서 돈 많이 버셨겠어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웨딩 포토가 이제 유행을 했었는데 네. 저는 이제 웨딩카 플라워 네. 고급 차에다가 다 이렇게 웨딩카를 딱 그 웨딩카라고 하죠. 꽃을 그쵸? 붙여가지고 네. 맞아요. 아주 클래식 음악 틀고 신랑 신부랑 늘 즐기면서 매일 촬영했어요. 그리고 매일 촬영은 이거 어때요? 주마다 또 예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주마다. 주마다 현찰이 들어오고. 근데 뭐 한 주에 한 타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타임씩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뭐 사진도 찍게 되고 비디오도 찍게 됐는데 그러다 시간이 쭉 흘러가지고 이제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기냐면 CF 광고였던 할머니가 나오는데 디지털 그더라고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뭔 말인지 알아요? 저 알아들었어요. 디지털에 나오면서 맞아요. 점점 제가 그때 당시에 좀 사진 좀 찍고 한다는 그런 스튜디오에 있었는데 이 컴퓨터 그래프 수정을 다 해보니까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거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미래 사업이 아니다 하고 제가 한 1년 동안 좀 고전을 좀 약간 흔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아마 비품이나 소품이 한 1억 한 3천 정도? 그 정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총장님 우리 이렇게 카메라랑도 막 몇백만 원씩 이렇게 하니까. 1억 3천 정도 했는데 그때 사진과 비디오 절대 안 하기 위해서 안 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 아네? 한 300인가 다 정리를 해버리고 이 업계를 떠난 거죠, 사실. 그 1억도 넘게 되는 그 장비를 300에? 아니, 그 넘게 없었어요. 왜냐면 안 하려고. 이제 그 대안이 있은 게 또 안 했겠죠. 그러셨구나. 그때 이제 제가 또 대체약을 또 도전하기 시작했는데, 대체약을. 대체약을. 그러면은 그 스튜디오는 몇 년을 하신 거예요? 그 스튜디오는 8년. 8년. 사모님은 계속 비디오 가게 하시고? 아니죠. 비디오 가게 내가 못 하겠죠. 왜냐면 외국장에서 이렇게 들어온 돈과 스튜디오 하니까. 정말 그때 당시만 해도 아주 그냥 그 퀄리티 있게 같이 살다가 제가 이제 스튜디오 정리하고 대체하면서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정말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고급차를 많이 몰고 다니는데 대체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겠잖아요. 그때가 몇 년이에요? 그때가 아마 이제 2000년도 좀 넘었을 때 넘었으면서 그렇겠네요. 이제 이제 디지털 시대가 오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좀 노력하면 뭐든지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체약의 책을 도서관에 가가지고 거의 막 독학을 읽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채를 또 공부하게 됐고, 홍채 알죠? 그렇죠. 홍채도 상당히 연구가 하면 네이버 치면요, 제 역사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됐고. 대한민국에서 홍채 하면 몇 석관에 들 정도로 이걸 가지고 대체학을 시작한 거죠.
근데 퇴치하면 누가 알아줘요? 그쵸. 아, 이거 알아주다 맞아, 못하고. 맞아.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제가 이제 의사도 아니고, 또 뭐 약사도 아니고, 이 퇴치하기 전문가라고 하는데, 뭐 누가 얼마나 찾아줘야지. 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네트워크에 입문하기 시작했어요. 아, 네트워크에. 이게 그냥 처음 이야기였는데. 이야기하는데. 저는요, 네트워크 하면은 진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왜냐면, 90년대에 튀었어요. 한번. 그래요. 자석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00만원짜리 자석료. 애들 아빠가 그거 하겠다고 못하게 말리고 하다가. 그랬군요. 이야, 사모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 말렸죠. 말리고 우리 동서분들이 그 좋은 책 그냥 놔두고 왜 성서방 왜 저렇게 다니냐라고 구박을 많이 줬을까 안 줬을까? 줬겠죠. 말렸죠. 사실 뭐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다가 이 대체학 한답시고 다니는데 뭐 돈이 일정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 얘기만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일선에 나가야 되는 그야말로 1박 2일 나랑 그 같이 있자는 건 겁이 많을 정도로 지금도 순수하지만은 너무 순수한 사람이야. 어?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 또 알바 다니고 뭐 안 해보던 짓을 하다 보니까 저 때문에 눈물 많이 흘렸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의 13년이 우리 집사람의 고난의 어떤 13년인 거죠. 맞아요. 네. 그랬어요. 여자들은 진짜 원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많이 했죠. 아니 그 좋은 직장 다 그만두고 이제 돈 많이 벌어 그 스튜디오에서 돈 많이 벌 때는 괜찮았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그게 딱 그 시기가 끝나니까 누가 그때 그만두라겠냐. 왜 그만둬가지고 나를 이 고생을 시키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상당히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빠 하면은 늘 새벽에 나가고 또 잠잘 때 들어온 아빠. 그때 당시 애들이 어려가지고 저의 스타일이나 이런 그런 비즈니스의 상황을 이해를 못했죠. 그렇죠. 외식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또 이제 차를 버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차를 버렸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걸어다니죠. 대중교통 대중교통과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산에 들어가서 내가 돌을 닦으면 돈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국에 다니면서 이제 홍채와 이제 대체야 그리고 경락이나 그때 당시에 또 뭐 카이로 프리티도 독학을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우술 행위를 한 거지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용돈 벌이도 해가면서 쭉 해오다가 이제 네트워크를 또 접하게 됐고 또 그쪽에서 제가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쳤는데 수입이 일정치가 않잖아. 그렇죠. 뭐 많이 벌 때는 막 그렇지. 많이 버는데 그때 뭐 매달 또 상당한 돈도 벌어보기도 하고 또 그 회사가 또 무너지기도 하고 이제 그 네트워크 해보신 분들은 이제 저의 말을 많이 공감할 텐데 어쨌거나 뭐 그거 하면서 또 방판 회사에서 또 저를 또 스카우트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회사에서는 또 제가 또 자르니까 또 스카우트 그것이 이제 13년이에요. 이게 13년 했는데 집 없이 다닌 거지. 집 없이. 집 없이. 이제 거짓말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 비전을 줘야 되니까 회사에서 오피스텔 하나 얻어줬다 해가지고 그 거짓말 하면서 13년을 어디 생활하는지 알아요? 어디서 생활하셨어요? 찜질방 생활했지. 찜질방이요? 찜질방에서 그러면은 살림은 옷이랑 막 그 이런 건 다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옷을 이제 단벌옷으로 캐리어에 캐리어 그러니까 캐리어는 저는 그냥 캐리어가 아니라 굉장히 큰 캐리어예요. 옷을 맞아요. 이제 두 벌 세 벌을 놔둬야 되고 그 안에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소품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가지고 다니면서 했는데 뭐 보기 좋게 말수가게 다녔을 것 같아요. 뭐 거지 생활 좀 다녔을 것 같아요. 우리 총장님은요 그때도 아주 진짜 맞아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뭐 천 원짜리 한 적 없어가지고 힘들 때도 많고 또 백 원짜리 한 적 없어가지고 차표를 못 끊어서 제 스타일이 그 옆에 있는 가게 가가지고 신분증 제시하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바로 눈앞에 놓치는 경우 많아요. 근데 그걸 즐겼어요 사실. 그걸 즐기셨어요? 왜 즐겼냐면은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리더로서 이름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우매한 짓을 안겠다 해가지고 나를 너무 많이 쇠보고 뭐 자다 보니까 학교에서 자다 보니까 노숙자가 옆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없어서 그런 것보다도 차를 놓쳐서 차를 놓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자는 경우도 있고
거의 찜질방 생활을 13년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그 맷집을 키운 거죠. 맷집을. 그러면 사모님은 그걸 아세요? 잘 몰라요. 왜냐면 저희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울어버려요. 그리고 겁이 많아가지고 왜 그렇게 생활할 거냐 이거지. 저희 얘기만은 속도 모르고 그동안에 많은 것들을 싸워왔잖아요. 그렇죠. 싸웠는데 가서 뭐 택시 운전하면 어떻게 했느냐, 아니면 노가디 운전하면 어떻게 했느냐, 강주에서 이렇게 하면 네. 좋겠는데 왜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도대체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보여줄 만한 건 없고 또 힘들다고 말은 않지. 그렇죠. 또 일정한 수입은 없지.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는 소리가 그냥 택시 운전하면 어떻게 했느냐, 노가디 어떻게 했느냐. 근데 솔직히 그때 당시만 리더였어요. 근데 무슨 소리냐면 리더 생활도 많이 하다 보니까 나간 돈이 많아요. 저거요. 나가는 돈이 많지.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조직을 또 많이 키워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집에다 가져준 돈은 뭐 일정치 않고 그렇게 해서 13년 동안을 짧은 시간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어쨌거나 뭐 1,000원짜리가 없어가지고 그런 데가 너무 많았고 또 차를 많이 놓치고 그리고 요번에 내가 이제 그 13년 동안 그 훈련을 수행했다는 거 있죠. 네. 이거 한번 알려줘야 될 것 같아. 저는 차를 타면은 앞에 탔을 거예요, 뒤에 탔을 거예요. 뒤에. 차를 타면. 버스 타면. 앞자리에 타야 멀미가. 제가 앞자리 타야 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즐겼다는 게 뭐냐면은 차 뒷좌석을 탑니다. 아. 여기인 줄 알아요? 뒷좌석을 타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자, 제 입장으로서. 뒷좌석에 타면 사실은 막 차는 흔들리고 멀미나고 더 이러잖아요. 근데 그건 나중에 알았고. 뒤에 타면 뭐가 있냐면은 뒤에 사람들이 잘 타려고 해, 안 타려고 해? 안 타려고 그래. 안 타려고 하니까 한 1.5 정도 이런 평수가 나오는데 그건 내 공간이, 내 공간이요? 저 사람도 공간이에요? 총장님의 공간이에요? 제 공간이에요. 그걸 즐기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일 덜컹거린 자리고 여름 되면은 에어컨이 제일 안 되는 자리고 또 겨울 되면은 그 온풍기가 그렇게 오질 않아. 나중에 한 게, 나중에. 아, 그냥 그때는 혼자만의 공간을 네. 갖고 싶어서 그렇게 타셨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 제일 흔들리고 그렇지. 제일 춥고 네. 제일 덥고 이런 공간이었죠. 그렇죠. 근데 거죠. 우연하게 그 자리가 앞자리가 입사 앞에 타봤는데 겨울에 너무 따뜻한 거야. 아니 나는 항상 뒤에 공기만 막 봤다가 네. 앞에 오니까 굉장히 따뜻한 공기. 또 여름에는 앞에 있으면 또 시원해. 근데 뒤에는 오질 않아.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이제 13년 동안 이렇게 덜컹거리는 버스 뒤에 타면서 뭘 제가 훈련한 줄 알아요? 글을 쓰게. 글을 쓰는데 지금 아마 저는 배멀미가 없어. 흔들거는 데서 이렇게 막 카톡이나 글을 쓰다 보니까 이 흔들리는 데서 이렇게 글 쓰는 거 일도 안 해요. 이 진짜요. 이야기는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총장님이 제가 저하고 같이 다니는 만 4년을 저하고 같이 다니셨어요. 이제 올해 5년째인데 늘 차를 딱 타시는 순간 핸드폰을 들고 이걸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딱 차에 타서 이렇게 카톡 좀 하려고 그러면 막 멀미나고 울렁거리고 잘 보이지도 않고 하잖아요. 그런데 총장님은 정말 글 쓰시고 댓글 다 쓰시고 사진 편집하시고 이거를 하셨어요. 그게 그때 그렇게 이렇게 할 이런 걸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이제 맷집을 키운 거죠. 근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쓸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교육부원장이 이제 그 제가 운전할 때 그 카톡에 누구 글 좀 대신 써줘 했더니 저는 못해 총장님, 저는 못하고 멀미나서 못해. 아,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그 차에서 글을 잘 못 쓴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내가. 그래서 저는 이제 13년 동안 개고생 한 것은 정말 사실인데 굉장히 많은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는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이제 수행을 했기 때문에 뭐 더 많은 그런 불행이 혹시나 온다더라도 저는 이길 수 있는 맷집을 키워낸 거죠. 그래서 우리 총장님이 늘 맷집을 키워야 된다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그 네. 삶의 노하우에서 경험에 의해서 하신 말씀이네요. 네. 자, 제가 우리 총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이 채팅을 좀 보려니까 네.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겠죠. 그죠? 우리 총장님은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면서 잘 보실 텐데 안 네. 보여요. 제가 톡을 좀 살짝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채팅방을. 네. 뭐. 도대체 뭔 소리들이 올라왔는지. 자,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한번 물어봐 주시고 해보세요.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첫 출발입니다. 우리 총장님 이렇게 하고 아까 우리 은하삼 총장님이 사실은 되게 총장님하고 오래됐잖아요. 아, 우리 참, 총장. 김한삼 참 오래되신 그러니까 분이죠. 은하삼 좀 총장님이 아시겠네요, 우리 예, 김한삼 그래서 총장 역사를. 뭐라고 좀 이렇게 써주셨었어요. 아, 그랬구나. 예, 그래서 우리 은하삼 총장님 내가 아까 언뜻 보니까 은하삼 총장님 이야기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아이고 야, 참말로. 김한삼 역사는 많이 알 거야, 아마. 그때 당시에. 그렇죠. 가방 이야기를 안 했구나, 가방 이야기를. 이제 좀 이따 하시게요. 근데 우리 은하삼 총장이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캐리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캐리어 바퀴가 너무 낡아서 너덜거려. 제가 캐리어 선물한 기억이 난대요. 나 잊어버렸는데, 김한수 선물해줬네. 캐리어 김은하삼 총장이 선물해줬다고. 백화점에 샀다고 비싼 걸 사줬는데, 아, 사실은 나는 김은하삼 덕분에 캐리어가 좋은 게 있는 줄 알았어. 나는 소리가 덜덜덜 나는 게 정상인 줄 알았는데, 김한성 총장이 뭐 선물 하나 해줬는데 밖에 소리가 안 나. 아, 그걸 나 지금 이 시간 고맙다고 해드려야겠네. 그러세요, 우리 은하삼 총장님이. 야, 아, 그랬구나. 아니, 백화점에서 사줬는데 그큰 네. 캐리어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기 방송에다 아, 대고 너무 좋아요. 얘기해라. 너무 감사해요. 여기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야. 아, 진짜. 그때 김한선 너무 눈물 나게 고마웠다, 참. 그랬구나. 얼마나 그 바퀴가 너덜너덜한지, 그 캐리어가 굉장히 비싼 거에서 아마 30만 원 가까이 된 캐리어였어요. 아, 나는 캐리어가 그렇게 비싼 거였는지 몰랐어요, 그때. 우리 송정숙 자문위원님이요. 그 옛날 만화죠. 오죽하면 술상무 따로 든다 했죠. 그 정도로 술문화 많았어요라고 얘기하네요. 비디오 가게 사모님이 하셨다 하니까 우리 김옥주 본부장님이 가격 얘기하시는 1,500원이었어요. 진짜 사모님께서 경제적 보탬을 했다고 우리 김태희 팀장님이 얘기했는데, 아이고 참말로 그러네요. 자, 우리 홍순이 가서 어따매 우리 총장님과 본부장님 두 분이 하시고만요. 멋져 보여요. 우리 홍순이 가수님도 요즘 실망하느라고 너무 애쓰시죠? 아, 우리 김정남 교육기사님도 들어오시고, 우리 김정남 교육기사님, 정남열정, 아, 저기 선생님이구나. 노정열 선생님. 노정열, 오늘 작년 오. 스토리에 2부가 연결되시네요. 새로운 역사에 감동이 물결이 출렁입니다. 이랬네. 자, 여러분, 총장님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셔도 되고요. 자, 좋아요. 우리 총장님. 은하삼 홍채 대체의학의 대가이십니다. 제가 불광동에서부터 봤지요. 멋진 분이세요, 우리 총장님. 저는 불광동에서 못 봤어요, 우리 총장님을. 자, 아, 김한선 역사를 너무 잘 알죠. 그렇죠. 봉수화 땅에 가장 큰 공로를 끼친 저희 큰 조력자죠. 그죠. 그런데, 진짜 캐리어를 이렇게 5개를 이렇게 할 만큼 이렇게 빵꾸를 내먹을 네. 만큼 이러고 다녔는데, 집에 한두개 보존돼 있어요. 아, 아버지 왜안 다음으로. 버리냐고 그러는데 왠지 버리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것까지는. 그 마음 헤아려져요. 이게 내 삶의 역사의 흔적인데 아마 쉽게 못 버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요. 캐리어 드네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네. 사람들한테 되게 캐리어는 여행 가방이잖아요. 캐리어는 그렇죠. 여행용인데 저는 저의 삶이었어, 사실은. 맞아요. 우리 캐리어를 끌 때는 어디를 갈때 캐리어를 끌어요? 짐 넣어가지고 여행 떠날 때 캐리어를 끄는데, 총장님은 삶이 캐리어의 그렇죠. 이제 삶이었다. 캐리어가 이제 내 친구였는데, 항상 이렇게 같이 다닐 때는 이제 아끼려고. 아끼려고. 그 아끼려다 보니까, 친구니까 애껴주려고. 아끼려다 보니까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늘 덜덜덜덜 끌려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만한 바퀴가 닳아져, 이제. 닳아지고 찢어졌는데, 찢어지면 이렇게 떨어져나기까지를 보면서, 아, 여행 가방이 이렇게 찢어지기도 하는구나, 그 바퀴가. 그래서 바퀴가. 그 경험을, 물론 손잡이 잘 나가요. 근데 바퀴가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많이 다녔고, 예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 같이 맞고, 눈도 맞고, 또 넘어질 때는 이 캐리어 같이 넘어져요. 넘어질 때는 이 캐리어가 이제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럼 마치 우리가 손을 이렇게 주머니 옆구리에 엎어지면 위험한 것처럼 캐리어도 엎어지면 이거 아주 꽈다당이야. 그쵸. 아주 다 손발을 때리면서 이렇게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캐리어를 갖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비가 올때 어떻게 해요? 끌고 다녀야 되잖아. 그렇죠. 뭐뛸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애절한 그 캐리어와 저의 어떤 그 달리는 모습, 뭐 그런 것들이
참 많았는데 그 여진들이 여정들이 저희 맷집을 키워내는데 다섯 개 없어지니까 여행 가방이 다섯 개 달아지니까 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봉사단 처음 시작할 때 저 친구 뭐 일곱 명 시작해가지고 자기 없으면 원장이라고 그렇게 이제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지금은 이제 그렇죠. 많이 달라져서 이제 저를 좀 많이 위해주고 다시 이제 바라보는 그런 것도 이제 생겼죠. 갑자기 울컥해졌어요. 그 캐리어가 총장님 친구라니까 그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같이 맞고 넘어져도 같이 넘어지고 늘 캐리어를 뭐 미안한 마음도 있고 갑자기 왜 그 노래가 생각나지? 당신은 나의 동반자 이러는데 캐리어는 나의 동반자 아 진짜 네. 그런 마음이 드네요. 아, 감동입니다. 자, 네. 그러면 총장님, 네. 좀 마음이 그러네요. 그죠? 우리 총장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캐리어를 끌고 다녔던 역사 스토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3년 동안 내가 캐리어를 끌고 다니면서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가장 내가 행복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아니면 가장 보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이런 게 있었다면 긍정의 메시지 하나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아픈 히스토리 하나 하고 두 가지만 들려주세요. 아, 굉장히, 뭐부터 갈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 근데 그 아픈 거부터 갈까요? 가장 정말 그때 나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을 만큼 나름대로 늘 옷은 그 비를 맞으면서도 막 딱 이렇게 나비 넥타이 매시고 깔끔하게 네. 다니셨을 건데 네. 그 속에서는 안에서는 얼마나 아픔이 있었을까 싶은데 가장 강했던 거 하나만 그래요. 아니 이제 캐리어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그 캐리어 끌고 다닐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비 올 때예요. 비 올 때. 비 올 때는 그 작구가 있는 캐리어에 물이 들어가요. 아. 우리 잠그면은 안 들어갈 거죠? 그렇죠.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틈이 네. 있으니까. 들어가고 이제 안에 있는 소품들 젖지만은 이제 옷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렇죠. 옷이 됐는데 이제 하루는 집에 한 저기 저 한 3km 정도 비가 엄청 왔는데 마침 저 그 저희 애기 엄마도 있었고 집에 이제 자녀들도 있었는데 그런 모습 보여주면 나는 이건 죽음이야. 나는 그런 것을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막 힘들고 어려운 건 집에 가면 노 땡큐. 아주 깔끔하게 하는데 그날 아주 지새끼처럼 비를 얼마나 맞았는지 너무 부끄럽잖아요. 근데 옷은 좀 자클하게 입은 놈인데 캐리어 끌고 가는데 물론 비를 맞는 거지만 좀 고상하려고 가다 보니까 그만 해프대 그 뭐죠? 비료포대? 비료포대 같은 거 하나 잡아가지고 그걸 거꾸로 써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쓰고? 그렇죠. 왜냐하면 스타일이도 뭐 망가지면 안 되니까 이 옷은 뭐 어떤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맞았는데 내 모습을 살짝 본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애기 엄마가 어떻게 생각할까?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인데 했는데 마침 자녀들은 자고 있었고 네. 우리 애기 엄마 봤어. 무슨 일이냐고. 사모님 보셨어? 파버렸지. 왜냐하면 아주 조용히 들어가는데 이제 들켜가지고 제가 그때 그 방송에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고. 조용히 들어갔는데 그 들켰잖아요. 나는 그렇게 막 추하고 일하면서 막 어렵고 힘든 것을 절대 누구한테 보이잖아요. 물론 오해인적 그분은 알지만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는 화려한 편이에요. 맞아요. 네, 난, 맞아요. 난 구질구질한 거 보여주는 건 정말 딱 실생이에요. 특히 우리 애기 엄마한테도 지금 그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보지도 않았고 방송이 처음일 거야 아마 지금. 그 정도로 저 관리는 참 잘했던 사람이 그때 딱 들켰는데 인생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당신은 나 믿고 그렇게 왔는데 이제 그때 당신은 어땠냐면 생산 공장인가 과자 만든 공장에 다닐 때였어. 사모님이 꼭 내가 이렇게 다녀야 되겠냐고. 그래서 그 정말 그 놈들이 다니는 그 생산 공장, 네. 과자 만드는 공장이 뭔 것인가 가봤더니 아주 이상한 사람이 그 사장이고 뭐 이상한 데 공장에서 뭐 과자 부식을 만들었는데 반성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되셨겠다. 빨리 이것을 내가 벗어나게 됐는데 그것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이제 그런 걸 보여줘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전라도 말로 그 쪽팔린 단 말 있잖아요. 야, 남자로서 그 쪽팔려. 그때 제가 그걸 보여주고 나서 더 다시 한번 상당히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아주 그냥 힘들 때 그거였어. 그랬겠네. 그래가지고 또 하나 그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때 이제 그 반찬이 네. 살 돈이 없었나. 그래가지고 어디 그 걸어오니까 그 길가에가 깻잎하고 그 다음에 뭐 뜯을 수 있는 뭐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뜯어서 갔는데. 총장님이? 갔죠. 집에? 집에를 갔지. 집에 이제 나는 순수함으로 갔는데 세상에 이런 걸 왜 뜯어오냐고. 우리가 그렇게 없어도 이렇게 이 정도냐고 막 나한테 무참하게 해가지고 아주 정말 그 남자의 자존심. 그때 한번 대판 한번 싸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우리 애견마한테 좀 눈물겨운 흘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는 몰라요 우리 애견마. 그 마음들을 내가 표현을 안 하니까. 그렇죠. 지금도 제가 그것은 아주 비밀이에요. 네. 그 마음이 저는 이제 총장님을 4년 정도 이렇게 제가 옆에서 모시면서 지켜봤잖아요. 아, 얼마나 총장님이 마음이 좀 비참하다는 생각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이제 강한 다짐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죠. 그때 저는 좀 그 사람이 쪽팔이잖아요. 네. 더 열심히 해버려요. 그렇죠. 정말 맞아요. 더 열심히 했고. 그건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보여줬어. 보여줬고. 물론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뭐 우리 애견마나 자녀들이 참으로 좀 많이 존경해하는 그런 중심에 들어갔죠. 그때가 8년 전부터 이제 달라진 거예요. 8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봉숭아학당 시작할 그때부터네요. 네. 우리 여러분, 우리 총장님 너무 애쓰셨죠. 그렇게 뭐 애쓰셨다고 박수 한번.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하고 8년 전부터 이제 피어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제가 이제 약간의 풍요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해나가는 기간은 그렇게 8년 정도 됐으니까 얼마 되지 않았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13년을 고생을 하고 이제 봉숭아학당 준비할 그 무렵부터 이제 조금씩 또 자리를 잡아가시는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이 되셨네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근데 뭐 많은 것들을 아직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아직도 제가 완전한 성공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좀 디테일하게 하고 싶어요. 지금은 이런 것도 이야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안 좋은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뭐 이래든 저래든 네. 말 듣는 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진짜. 우리 안혜숙 시인이 사모님이 수고하셨대요.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예, 네, 그죠. 정말. 뭐 영상편지 한번 띄우실래요? 아유, 뭐 영상편지 뭐 저기. 우리 얘기만 이런 거 해도 네. 보지는 못할까요, 아마. 유튜브에 어제서 구독인가 누른 것 같아, 어제. 아, 유튜브에 어제 구독 누르셨어요? 다시 한번 식사하면서, 네. 저기, 영상 없어진 거 알고, 네. 이제 새로운 생겨난 거 모르고, 어제 그냥 구독을 처음으로 또 누른 거예요, 두 번째 채널을. 그래서 지금 사모님도 방송 보고 계시겠네요. 이제 모르겠네, 지금 이걸 볼지 모르겠는데. 그럼 사모님한테 영상편지 한번 해주세요. 전번에 사랑한다 말했으니까, 뭐. 아이, 그래도 네. 어제 집에 다녀오셨으니까 그럴까요? 이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은지 엄마죠? 제가 은지 엄마인데. 은지 엄마, 전번에 장례장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 보고, 뭐, 너무 뚱뚱하지 않을까. 너무 얼굴이 못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했다는데, 우리 봉사 식구들이 당신 보고 참 예쁘고 선하고, 정말 그 같이 함께 하기에 참 좋은 인상이라고 하는데, 나 역시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내가 그 시간도 고생 많이 했는데, 앞으로 당신 정말 더 행복하게, 정말 남편 잘 뒀다 할 말 들 정도로 내가 열심히 사람들도 섬기고, 또 당신도 잘 해줄 테니까 좀 기다려. 사랑해. 야, 이 사랑해 정말 어려운 말인데. 나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 애견마한테 표현이 잘 안 돼. 원래 우리 총장님
여러분들한테는 표현 잘 해주시죠. 네. 근데 원래 가족한테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총장님 정말 애쓰셨고, 우리 사모님, 우리 총장님 지켜보시면서 더 마음 졸이고 애쓰셨을 텐데, 앞으로 잘 해드린다고 하니까 기대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총장님, 그러면은 이 마당에, 네. 우리 선생님 노래 하나 듣고 싶어요. 그래요? 예. 아니 노래요? 노래? 뭐 갑자기 노래야 또. 아니 오늘은 예. 이제 총장님하고 이렇게 총장님만 모시고 우리 일행님 예. 없이 가니까 예. 총장님이 노래를 한번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우리 가족들이. 그럴까요? 여러분 총장님의 진짜 멋쟁이 우리 총장님이 진짜 멋쟁이지 않아요? 맞아요. 정말 저는 이 노래 아마 어쩌면 이 가사를 잘 새겨 들어보면 우리 사모님한테 해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 봉당 가족들한테 해주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아, 이 노래 네. 그냥 듣지 마시고 가사를 보면은 네. 진짜 너무 좋은 내용이 많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히트를 못 쳐서 그런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멋쟁이로 늘 살고 싶어요. 우리 그 제가 가사 앞에만 조금 얘기해 드리면 당신이 꽃이면 나는 꽃이 뭐 한평생 떠받들고 사는 거야. 네. 여러분들 떠받들고 산대요 사모님이랑. 자 기대하시고 노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생각날라고 모르겠네. 자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요? 예 컨닝하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 사 하 선생님 앉아 계시고 자 그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아하. 아하. 당신이 꽃이면 나는 꽃이 한평생 떠받들고 산 거야. 커다란 나무가 꼭 되어줄게. 큰 그늘 아래서 널 쉴 수 있게 바람 쐬다 떠난 우리 내 일생 행복을 곁에 두고 그걸 몰랐구나 미워도 내 일생 나의 사랑이 내 것이 제일인 것은 파랑새 쫓아갔다 비양새 찾아오나 돌아온 진짜 멋쟁이 띠띠리 띠띠리 띠띠리리리 아싸! 하하 어허 당신이 꽃이면 나는 꽃이 한평생 떠받들고 사는 거야 커다란 나무가 꼭 되어줄게 큰 그늘 아래서 널 쉴 수 있게 파랑새 찾아 떠난 우리 내 인생 목을 곁에 두고 그걸 몰랐구나 미워도 내 인생 나의 사랑이 내 것이 제일인 것이 파랑새 쫓아갔다 비양새 찾아오나 돌아온 진짜 멋쟁이 사 미워도 내 인생 나의 사랑이 내 것이 제일인 것을 파랑새 쫓아갔다 비양새 찾아오나 돌아온 진짜 멋쟁이
아, 갑자기 시키기 잘 안 된다. 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총장님. 진짜 저는 우리 총장님 만능이잖아요. 뭐 막 잘하는 건 아닌데. 꼭 잘하는 건 아닌데. 네, 잘하는 건 아닌데. 잘해요. 잘하는 건 아닌데. 아니요. 잘해요. 뭐는 그냥 열심히. 잘하시잖아요. 잘하는 건 아닌데 잘한다. 그래. 이게 잘 봐주니까 그렇게 그런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오, 하모심청, 우리, 저기, 심현민 국장님도 앵콜 들어왔는데요. 네. 앵콜이 계속 들어왔네요. 아, 예의상, 예의상. 예의상? 꼭 그럴까요? 자, 예의상이라니까, 예의상. 아싸리발, 우리 강근순 국장님도 오셨고요. 파랑새만 쫓아가버렸어요. 야, 좋네요. 우리 총장님 노래하시니까. 다들 너무 신나신가 봐요. 그죠? 네. 여러분 제가 잘했죠? 우리 총장님 네. 노래 시키는 거. 잘 들어서 고마워요. 야, 행복합니다. 아, 정말 행복하네. 이 노래를 부르면 행복해. 왜냐하면 우리가 파랑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되게 파랑새를 자꾸 잡으러 다니는데 그쵸?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 파랑새가 다 있는데 그렇지. 굳이 맞아요, 멀리 잡지 맞아요. 말자는 거죠. 우리 황선정 가수님이 그렇게 네. 얘기했어요. 갑자기 시켜서 더 재미난데요. 총장님 부끄러워하시니까. 제가 좀 그런 걸 즐기잖아요. 네. 아유 진짜. 아니 좀 아까 시켰으면 물 좀 먹고 이렇게 네. 발성 연습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조금 너무 잘하면 재미없어요. 그런가요? 총장님. 네 좋아요. 저도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총장님은 가수가 아니시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가수보다 잘 불러요? 네, 김태충 팀장님 특별히 네. 끝나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니, 진짜요. 왼쪽 가슴에 손 얹고 말하세요. 진짜요. 완전 취입하세요. 그래요, 좀 우리 식구들이니까 참 좋게 봐주고 늘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도 잘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김옥주 본부장님을 별명을 뭐라는 지은 줄 알죠? 다 모든 걸 받아주는 바다. 네? 나는 김옥주 본부장이 너무 좋아. 아, 여기다 말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아, 우리 이경희 학장님이 네. 총장님 시계밤을 율동과 함께 앵콜로. 아우, 또 우리 이경희 학장이 또, 역시. 우리 이경희 학장 애정이 에이. 아직 안 식었네. 나 식은 줄 알았는데. 그쵸. 일단은 조금 진행을 하다가 그래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되고 하면 시계바늘 뭐 있다 한번 그럴까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저기 자. 우리 식구들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여러분 얼른 댓글에다 달아주세요. 피해가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강문승 국장 시계바늘은 꼭 들어야 된대요. 우리 김옥주 국장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외치시는데 이제 노래 그만하고 이제 이야기 좀 풀어가면서 아, 네. 자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뭐 진행 안 하면 노래 하시겠죠. 일단 아까 제가 총장님한테 그 13년 동안의 과정에서 힘들었던 이야기 여쭤봤었고 그랬더니 정말 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캐리어를 끌고 비가 막 오는데 비료푸대 같은 걸 뒤집어 쓰시고 집에를 가셨다는 이 캐리어 속에 물이 들어가서 소품들이 다 젖어버리는 상황들 또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정말 보이고 싶지 않은데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 아마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로 듣지만 그때 총장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좀 상상이 가네요. 그런 우리 총장님 잘 견뎌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진짜 멋쟁이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들에게 웃음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잖아요. 자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보람이 있었던 거 정말 좋았던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홍채를 많이 했잖아요. 네. 저희 사실 여러분들이 공개를 잘 않지만 네. 제자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봉사했던 가족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들매긴 않지만 네. 제자들이 이제 일선에 좀 많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사상 체질 또 제자도 많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심지어 이제 뭐 화요일 프레티 네. 경락 쪽에 네. 이제 네. 그런 제자도 있는데 이제 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봉사활동에 이제 미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못해서 그런지 그런 분들이 좀 있고요. 이제 저는 아무튼 봉사활동에 그 성공해가는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더 기억에 남아요. 뭐 과거는 과거고, 그렇죠. 지금 뭐
가장 제가 최고의 정점의 그런 시간들과 그런 해를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아. 이름을 누구한테만 이야기하면 또 저게 또 질투나니까. 어쨌거나. 맞아요. 우리 총장님 네.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말할 수는 없어. 봉숭아 땅에 우리 현재 하고 네. 계신 분들이 최고의 저의 마음속에 있고 또 특히 그 봉숭아 시작할 때 저를 굳건히 지켜줬던 분들. 그렇죠. 이제 강사를 뛰어들 때 이제 제가 이제 그 뭐 기업체에서 강의를 많이 했긴 했어요. 정말 많이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아니 그 회사 내에서. 아. 만약에 그 정식으로 제가 강사로 뛰어든 저는 사내 강사를 하신 거군요. 사내 강사처럼. 사내 강사라기보다도 강의를 많이 한 거죠. 아, 그렇죠. 아, 뭐 교육이사. 교육이사도 하고 뭐 그러셨구나. 총괄이사도 하고 네. 또 그쪽에 강의 대치학 쪽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는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세상에 나와 가지고 정식으로 강사로 데뷔한 지는 봉숭아 땅이 처음 그때부터. 아. 그때부터 처음으로 강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출발했으니까 기존에 다른 기관에서는 저는 뭐요? 족보 없는 놈인데? 족보 없는 놈이 어디서 나타났지? 그러니까 벌써 이제 뭐 시기 질투도 많이 하고 맞아요. 저는 족보가 어디야? 아무도 모르거든. 혼자 막 노력해가지고 올라왔으니까 팍 나타나니까 팍 나타났고 해성처럼? 예. 그때 저를 처음 본 사람들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해냈는데 그 족보가 뭐에 중요해? 그렇죠. 중요하지 않죠. 저는 7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정식 강사로 데뷔한 지는 7년밖에 안 됐고 또 거기서 제가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해냈죠. 그래요. 그렇게 총장님이 13년 동안 애써오신 그때 이렇게 키워온 맷집, 그때 키워온 마음의 근력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 봉숭아 땅이 이렇게 건재하게 하는데 큰 초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까 이제 그 행복의 통로, 축복의 네. 통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통로에 대해서.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해보고 깨닫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 성공한 줄 알고 있어요, 몰라요? 성공하는 방법을. 아시죠? 알죠? 아시죠? 그럼 어떤 정도가 깨닫고 이 깨달아서 이제 이렇게 되겠구나 그걸 알 수 있겠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총장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실패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다. 네, 네. 아 그런 걸 많이 쓰잖아요. 네. 저는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이 와도 저는 아마 실패를 모를 거예요. 왜냐? 이미 다 했거든요, 사실. 그리고 힘든 거 대해봤고 고난이 아니고 그냥 삶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해요.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상처를 말을 하지 마라. 그냥 삶의 일부지. 우리 사람이 똑같은 것도 상처를 받았단 말과 그냥 이건 나한테 이런 일도 있었네. 그렇죠. 삶의 일부로 생각하면 되는데 꼭 말로 습관이 있었던 사람. 아 저는 상처받았어요. 맞다. 그 말에 상처받아요. 나는 상처받았다고 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맷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어 자체도 상처란 말을 안 써요. 그리고 이건 환란이라는 말도 안 써. 고난이 아니라 이건 나에게 오는 일종의 삶의 일부다 생각하면은 절대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힘든 건 오해. 힘든 건 누구나 그렇죠. 오는데 실패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고 또 앞으로 그렇게 저랑 같이 하는 이런 스타일들을 하나하나 복제시켜 갈 거예요. 이미 뭐 복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 지금 많아서 너무 네. 행복해요. 가장 네. 행복해, 지금 행복한 상황들이다. 이렇게 맞아요. 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동안의 힘든 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행복한 네. 걸 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든 건 힘든 게 아니다. 나는. 그렇죠. 네. 맞아요. 자, 우리 식구들. 오늘 막 톡방이 후끈후끈한데요. 이 채팅방이. 진짜 우리 총장님. 다들 응원 많이 하시네요. 야, 우리 식구들이니까. 야, 우리 황선정 교수님의 캐리어가 네. 기념품이겠어요. 우리 김은혜 사무처 총장님 불광동 사상체질 1호 제자였잖아요. 아, 맞네. 1호 제자래요. 야단 많이 먹었을 때. 제가 안 해서 그랬죠. 제가 1호 제자예요, 우리 김은혜 사무처 총장님. 맞아요. 정말 저도 야단도 많이 먹었는데. 그래, 헛소문에 마음 쓰지 마세요. 우리 황선장 가수님이 그랬네요. 정말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마음 모아주면 그게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총장님이 처음 저하고 이렇게 함께 하실 때 저 임원 되고 저랑 같이 이렇게 움직이실 때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분명히 많은 말들을 들을 것이다. 그거는 뭐 이랬다 저랬다 소문이 날 건데 오행자
그때는 친교이사였잖아요. 네. 오행자 친교이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 말이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믿고 가거든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래서 지금 저도 총장님 옆에 이렇게 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총장님, 저 잘하고 있죠? 지금 오일 백범장께서 정말 제가 첫창에 만났을 때는 약한 사람이었어요. 육적으로나 약한 사람인데 지금은 아주 강건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카톡방에 주로 쓰는 글이 있어요.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은 가장 큰 건강이 뭔지 알아요? 영과 육이 건강하면 다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육신은 건강한데 영이 안 좋아.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영은 좋은데 육신이 안 좋아. 그 사람은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오인영 교육본부장께서 굉장히 제가 오는 그 스타일, 하고 있는 스타일이 있는데 이 스타일이 잘 따라오는 건데 놀래가지고 굉장히 놀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 오인영 교육본 요 정도 마음에 맷집 있으면은 나하고 같이 해도 네. 뭐, 큰 탈 없이, 스캔들 없이 잘 하시겠다. 그러면 총장님, 네.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막 되어져 가니까 네네, 네. 우리 2021년 신축년에 우리 네. 공당의 방향성 이거 조금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네. 이야기와 함께 네. 우리 총장님이 리더라는 최고의 리더라고 인정을 받으시잖아요. 그죠? 어디를 가나 특히 우리 이경혁장님이 우주의 힘 최고의 리더 이렇게 그래요. 하시잖아요. 그래요. 아주 그냥 그 엄청난 말들을 그냥 근데, 서슴없이 이야기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21세기 우리가 앞으로 리더로서의 어떤 네. 모습이어야 될지 네. 그런 이야기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그래요. 저희 봉당은 네. 일단 그 이름이 듣기 좋잖아요. 봉당. 많은 분들이 봉수왔다 기억이 좋다. 이름이 그렇죠. 참 저알지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봉당 자체는 이미 에너지가 있어요. 행복의 에너지도 있고 그 안에 뭐 꿈의 에너지도 있고 열정에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저희 봉사한 땅에 단순히 생과 봉사와 나눔만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렇죠. 거의 뭐 저도 제가 4년 네. 동안 이렇게 했지만 네. 뭐 총장님이 저 월급 주시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꼭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네. 서로 같이 성장해 가잖아요. 꼭 물질로 이렇게 오지 않아도 네. 성장해 가는 게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봉사 땅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고생들 하시는데 무조건적 희생을 또 요구할 수는 없어요. 2021년도는 소처럼 한결같이 어떻게 갈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걸음이 방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향성은 이제 저희 식구들도 어떤 분들이 이제 공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상업적인 이걸 가지고 우리 회원들한테도 수익성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쪽의 누트와 그리고 또 강사분들은 강사 섭외 쪽의 누트를 지금 이제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까지는 우리 봉사할 때 강사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랬죠. 강사분들이 많았죠. 근데 2021년도는 강사 업계를 뛰어넘어서 다양한 계층을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담분들이 이제 들어오실 거고 또 그걸 영입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과 함께 이제 수익성을 좀 나누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오인영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보유자에게 방송에 투자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또 방송 투자한 게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해. 돈이 또 어디서 나서 저렇게 할까? 그래서 네, 아무튼 뭘 하면 뭐 이런 말 저런 말 나오지만 저는 2021년도는 봉숭아 땅이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할 때 몰랐는데 쉬고 있으면서 어디 기관이 잘하고 있나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 중에 저희 기관에 와서 일하고 싶어 하기를 너무 많이 원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도 그분들을 원한다 해서 뭐 이렇게 또 모셔오잖아요. 또 조직을 빼갔다고는 난리야. 그래서 이제는 문호를 좀 개방을 하려고 그래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래서 좀 이제는 저희 봉사 땅에 또 다양한 계층 또 인재가 들어오시도록 좀 더 아마 여러 번 이제 많이 생각해야 돼요. 다양한 계층에 들어와서 상당히 퀄리티도 있고 또 다양한 세력이 들어와서 좀 문화를 창조하는데 큰
거점망이 앞으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딱 이렇게 하니까 그 우리 총장님이 인재를 이렇게 네. 키우시려고 되게 애쓰시는데 옛날에 우리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인재들을 또 되게 많이 네. 잘 영입을 해서 썼잖아요. 네. 우리 총장님이 또 그런 지략을 또 펼치실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저도 이제 네. 삼국지나 수호지 네. 보면 성공 이유가 뭐예요? 좋은 사람들을 그렇죠. 인재를 그렇죠. 가장 좋은 리더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모셔와야 돼.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안 모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우리 식구들도 사랑하고 또 식구들과 같이 또 스킨십을 많이 하는 해였다면 그렇죠. 2021년도는 정말 유능한 인재들을 영입하면서 이제 조직을 좀 확대 생산하고 또 거기서 이제 수익성을 좀 기대하는 그런 통로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오늘 또 같이 우리 수고했잖아요. 그랬죠. 아마 이제 2021년도는 좀 뭔가 색깔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달라지면서 약간의 변함이 아니죠. 변화죠. 변화죠. 그렇죠. 변화. 이런 것을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변화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봉당의 문화도 이렇게 오히려 찌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확장해 나가는 게 찌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리더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을 또 축을 가지고 해 나가야 돼요. 맞아요. 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래 지향적으로. 카톡방 어제 봤더니 봉당타운인가 그 틀이 너무 듣기 좋았어요. 봉당타운. 봉당타운. 아니 네. 우리 김은환 사무총장님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본부장님 좀 가까이 살면 얼마나 좋아. 이런 얘기. 우리가 가까이 살면 어제 제가 코다리 찜을 하려고 했는데 네. 코다리 탕이 됐어요. 근데 꽤 맛있었어요. 그냥 한솥 끓였으니까 그냥 한 그릇 푹 떠서 나눠 먹고. 나는 처음에 그 굴찜인 줄 알았어. 굴국인 줄 알았어. 네. 진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 봉당타운 나중에 좀 지우면 우리 좀 같이 모여 살면 좋잖아요. 아, 그거 정말 제가 바라는 소망이고. 네. 정말 그 소리를 듣는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봉당타운? 오, that's okay. That's okay. 오케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이제 질문 중에 리더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네네. 사실 우리 봉당 가족들은 다 리더예요. 그렇죠. 카톡방에 네. 글을 보면 다 리더다, 이 말. 리더는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죠. 만들어가는 거죠. 네, 맞아요. 저희 봉당에 제가 가장 큰 가치는 뭔지 알아요? 한 분 한 분이 다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줄만 써도 리더예요. 맞아요. 아무리 능력자고,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글을 안 쓰면 리더일까요? 아니면 팔푸니까요? 총장님, 지금 그 말씀 하시기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네. 우리 총장님이 제가 조금 힘들어하고, 이렇게 네. 좀 꼼실한 거 있잖아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리더입니까? 총무본입니까? 늘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리더입니까? 총무본입니까? 리더입니까? 초등학생입니까? 뭐 이렇게 물으세요. 근데 그래요? 리더입니까? 팔푼입니까? 나왔네요. 아니, 우리 봉당 가정 여러분들은 다 리더예요. 이 리더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카톡방에 한 줄만 써도 리더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진짜 리더도 많이 있어, 진짜. 재능도 있고 능력자도 있는데 능력자가 그분 능력자한테 글을 안 써.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라도 말로 팔푼이라고 그래요. 네? 네. 글을 써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표현의 리더십. 요즘 표현하지 않으면 그 마음 알 수가 없어.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내가 꼭 그걸 말을 해 알아듣겠어? 말을 아니까 모르는 거야. 말을 아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오늘 저기 저 정남 가수 오셨잖아요. 네. 나는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왜 좋아하세요? 표현을 잘하니까, 표현을. 오, 맞아요. 아니, 맞아요. 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새해 인사를 하시는데 자, 이분 용기 있다. 나 지방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따로 왔는데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왔는데 새해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정다운 교수님이요. 지금 왔어요. 지금. 일 끝나고 지금 오셨는데 네. 우리가 그 5인 이상 집합금지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인원이 없습니다. 지금 초탈 4명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봉당 가정 여러분들은 사실 다 리더이기 때문에 서운할 필요가 없어. 맞아요. 나는 누가 서운하다, 뭐 어떻게 내가 기대를 했는데 이걸 못해서 참
아쉽다. 뭐 이렇게 좀 자기만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펼치잖아요. 요즘 다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다 진짜. 어려우니까 맞아요. 누가 누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안 돼요. 이럴 때는. 이럴 때는 각자가 멘토가 되고 각자가 리더가 되어서 이것을 물릴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맞아요. 누가 해줄 수가 없어. 진짜. 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냐면 저분은 정말 바쁘신데 불구하고 저렇게 막 글을 쓰고 황선영 가수님 여기 좀 계신여서 그러는데 네, 여기 계세요? 여기 계셔서 그런 건데 아, 네. 저거 너무 잘하잖아요? 맞아요. 완전 야 잘해요. 정말 옛날에 그 관악 FM에서 만난 계기거든요? 맞아요. 그때 저도 네, 같이 갔었어요. 그 잠깐의 만남인데 너무 잘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분을 좋아할까요? 더 좋아할까요? 더 좋아해요. 더 좋아요. 이런 봉숭아다 가족 여러분들은 그란나 쓰신 분이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우리 총장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은요, 톡방에서 소통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제가 이제 우리 총장님 말씀에 살짝 이렇게 얹어보면은, 우리 고미수 그 고전평론가가 늘 하는 얘기죠. 네. 언어. 그 다음에 글, 우리가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이 언어와 글이다. 이게 전부다라고, 이게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언어가요? 언어와 글이 이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읽지 않고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저 되게 공감했어요. 근데 우리 총장님 어떻게 그런, 우리 총장님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나름대로 책을 네. 열심히 보려고 노력하는 네. 사람이고요. 우리 총장님 그러세요. 나는 책 안 읽었다. 난 책 읽을 시간도 없고 별로 못 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제가 가끔 이렇게 고전 같은 거 읽다가 총장님 이걸 읽는데 꼭 총장님이네요? 이러면서 제가 총장님한테 말씀드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총장님은 그 삶의 경험에서 이렇게 이제 그런 노하우들을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저는 이제 책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네. 갖다 우리 총장님하고 매칭을 좀 잘 시키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분이죠 그런 분들이. 그래서 네. 우리 총장님이 글 쓰는 거 소통하는 거 톡방에서 이렇게 그거를 강조하시는 그 마음을 한번 살짝 제가 보태봤습니다. 네. 아니 이제는 제가 이제 문화창조는 신화창조도 그렇죠? 네. 그것이 헛소리는 아닌 거였죠. 당연하죠. 지금 네. 우리 문화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전 세계적으로나 네. 문화가 강건하면 네. 붕괴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문화가 뭐 굉장히 뭐 화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그 행제 봉숭아떼에 가지고 있는 소통의 문화 네. 이것은 돈으로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7시에 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누가 시켜서 못해요. 11시 보면 난리가 나. 어떤 사람 정신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정신없는 거야. 네? 정신있는 사람은 그걸 정신없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누구랑 말을 안 했는데 초대를 했는데 봉사왔다고 보기 처음에 정신없대. 최 미국 모델이 처음에 그랬어. 요즘 너무 잘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정신이 없는 사람에게 정신이 없지. 나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했냐면 여기에 문화가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한 글자 한 글자 쳐다봐라. 한 글자를 보시면 달라질 것 같더니 이분이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해보니까 좋은 글이만 있고 다른 방과 다르게 다른 거야. 그렇죠. 다르죠. 괜찮네? 해가지고 자기가 글을 쓰니까 누가 댓글 달았어 안 달았어? 달았죠. 달았더니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더 좋아요. 좋아요. 그래가지고 더 난리가 나가지고 그 댓글이 자기 그 지금 현재 요번에 네. 그 앙드레 김? 네. 패션 그쪽에 큰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트로트를 말하자면 현재 미스 트롯 그런 정도의 대회예요. 상당히 그 깨나깨나한 사람들이 나오는 대회인데 1등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댓글이 들어온 그렇죠. 필요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루는 나한테 그런 말 하길래 소통하면 된다 했더니 맞아요. 소통해서 됐어 안 됐어요? 됐죠.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가치는 소통에 시작되는 거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총장님 제가 생각해도요 네.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시대가 오다 보니까 우리가 소통을 못 하잖아요. 대면도 못 하고 소통할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외로워지고 더 소외감을 느끼는데 이 봉숭아학당의 문화가 어쩌면 그래서 더 필요한 문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우리 이것은 우리 이제 레전드가 될 거예요. 레전드가 될 거고 문화창조가 될 거고 그래서 우리 봉사 가정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냥 채팅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제 이것이 더 결집이 되고 나중에 이 소통 결정판이 되잖아요. 소통에 저만 사는 게 아니라 다 잘 살게 돼요.
조금만 인내하시고 정말 아주 그냥 여기서 더 에너지를 끌어가지고 맞아요. 네, 이걸 솟구치게 하면 우리 다 같이 잘 되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신화는 다른 사람이 주어진 거 아니에요. 정해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면 돼요. 맞아요. 지금 우리는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흐른 뒤에, 자, 뭐, 앞으로 뭐 50년, 100년, 우리가 지난 뒤에도 이 봉숭아 땅의 문화가 살아있다면 그게 신화가 되는 거죠. 그럼요. 네. 네. 아유, 정말 우리 총장님 든든합니다. 아싸? 저도 든든합니다. 여러분들 아싸? 계시니까. 계시니까 든든한 거지. 2021년 정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서 될 것 같아요. 그럼 기대도 좋아, 기대도 좋아, 나 남았을 테니까. 봉당이 최고, 봉당이 최고야. 아, 좋아요. 저도 좋습니다. 그러면 총장님, 우리 네. 식구들이 다 원했어요. 우리 총장님 더 좀 하실 말씀 혹시? 우리 식구들 저는 믿고요. 네. 정말 그 믿음과 확신.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우리 식구들 다시 할 수 있고, 혹시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서운한 게 있으면은 그냥 소통해서 전화도 해주시고, 그쵸? 이런 거 아쉬웠다. 막걸리 한잔 사달라 하고. 그리고 오히려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총장님 막걸리 사주세요 그러면 저는 막걸리 살 돈은 있어요, 제가. 오케이. 네, 막걸리. 밥을 달러빚을 내서라도 사주실 거예요. 아, 그 정도예요. 뭐 제가 누가 밥 사주나요? 밥 안 사준 적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 정도로 막 찌질이 아니니까. 네. 여러분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있거나 또 아니면 정말 우리 봉숭아 땅에 건전한 그런 가용성 있는 이야기가 있을 때는 언제 이야기시면 제가 수용을 하고 공감하면서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총장님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총장님의 그런 13년의 히스토리, 캐리어 바퀴가 다섯 개가 찢어지는 그런 상황들, 우리 은하상 총장님 선물도 사주고 할 만큼 또 가장 힘들었던, 정말 어쩌면 스스로는 참 많이 부끄러웠을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우리 봉당의 비전, 앞으로 2021년 변화해 갈 상황들을 우리 총장님이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우리 총장님 우리 마무리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뭘요? 시계바늘 한판 돌리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시계 한판 돌릴까요? 네, 그래야지 우리 식구들 또 아까 막 앵콜 앵콜 하고 이제 함께 했는데요. 그래요? 모두가 원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자, 그러면 시계바늘 제가 준비를 해볼까요? 준비하면 너 노래 부르시고 내가 또 일정으로. 그러면은 살짝 이거 서서 할까요? 서서 안 맞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여기서 앉아서 네, 여기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자, 시계바늘 노래를 제가 그냥 유튜브로 틀겠습니다. 네. 산대 뭐 변해 있더냐 요가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시름을 털고 너도 한번 웃어보자 세상아. 시계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이미 살아봐. 오케이, 손 올리고.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세상 살고 가는 것도 싫어.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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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자가 좋아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 사랑은 없어. 너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해본다. 빨리 가.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 아싸! 아, 끝까지 뭐.